12월 12일 가평군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실시된 제8대 가평클린농업대 총동문회장 선거에서 기호 1번 홍태환 후보가 61표를 득표해 기호 2번 육도수 후보를 누르고 낙승했습니다. 또한 찬반 투표를 묻는 감사선거에서 최정임, 추선엽 후보가 71표의 찬성표를 얻어 무난히 당선되었습니다. 저는 그 홍보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여튼 열심히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클린대 다음과 합을 하는데 제 노력을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린 산학회가 앞으로 꾸준히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이며 또한 8대 동문회 임원과 더 나은 가평을 만들겠습니다. 동문들을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봉사할 수 있게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걸로 알고 거기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